자, 끝에서 한번 주시죠. 네. 저도 원래 연주곡을 하다가 저도 바꾸지는 못하고 저는 수준으로 오면 했는데 안 좋은 건데? 아, 클래식. 예. 10년 넘게 잡은 것 같아요. 연주곡을 하다가 연주를 이제 저도 그래서 아마 이제 첫 주차만 안 해주고 줄넘비는 괜찮을 것 같아. 네? 줄넘비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손 안 보여. 손 딱 정석인데. 일단은 괜찮습니까? 제가 네. 선생님들은 실력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잘하시고 이분은 처음 해보시는데 이분 좀 처음 하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잘해요. 근데 나일론이라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아, 그래요? 조금만 높아요, 조금. 아주 조금. 근데 아마 곡을 외우고 있는 게 없어서. 거짓이 날 수도 있어서. 플러스로드 그게 없더라고요. 이제 고가에서도 없기도 해요. 고가 기술요. 이거는 이제 고가는 아닌 것 같고요. 다 합판인데요. 좀 낮춰서 줄 교체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줄은 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아 줄 있으시면 주세요. 아 이게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이거 하시고 주세요. 아니면은 옛날에 그런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아 이건 좀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은 거라고 했는데 네. 차라리 저걸 구입할 거나 제가 사고 이거를 해주시면 되죠? 저도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아, 예. 그냥 갖고 계신 거로 쓰시죠. 예예.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유튜브를 좀 갑자기 보는데 기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사님 나오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휴일이고 그래서 오늘 집에 부천에서 오긴 왔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대전에서? 네. 집이 대전이세요? 집이 시작 때는 대전에 있고 우리 또 부천에 네. 집이 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부천에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온 겁니다. 아. 이거는 그때 기타 잠깐 한 3개월 배웠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수강생들은 이걸 이런 걸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아마 사브레지가 좀 네. 그때 선생님한테 산 거거든요. 잘 안 치다 보니까 이게 갈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프랑스라고 되어 있나? 네, 다 클래식은 다 사바레즈 써요. 아. 1년 전에 기타줄을 제가 네. 직접 아마 이 갈았어요. 이거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타가 배우고 싶은 게 아까 피크
플래식은 좀 가기가 어려운데. 아. 나는 한국 타고 근데 이게 더 시끄러워요, 이게 완전. 왜요? 플래식. 재즈도 옛날에 기타가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아, 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감는 게 일반 사람들은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저 초등학생들이 매직을 다 써가지고. 문제 없었잖아요. 예. 이건 너무 이제 시공학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코드를 항상 시계 잡으면 하다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기타를 좋은 걸로 쓰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싶고 하죠. 예. 오마주로 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브랜드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브랜드를 뺀 점. 네, 나무 국제도 잘 건조시켰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손재주도 있으신가 봐요, 이런 거. 이거 왜? 그래요? 아버지 손재주가 저한테 있습니다, 마약이. 아, 그래요? 하고 난 것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기회도 있어야 되니까. 몇 곡 보면 다 하지 않나요? 기회가 되면 하거나 기회가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기타 제작을 배운 거죠. 그런
기타를 만들 거라고, 기타 관련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량 인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해서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차량 인도? 아니면 취미로 그랬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네네. 기타 서울 연희실용교육문학교 악기 제작과가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거기서 처음 기타 제작을 한 건데요. 악기 제작과가 따로 있어요. 네. 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원래 두 바퀴 감는다고 하는데 가끔 풀려요. 아, 저는 이게 지금 볼 때는 아 알겠구나 하는데 뭐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시로 해야 뭐 좀
버스라고 세팅해 놨잖아.